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다 사람마다 조금은 견해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고 세계화한 바울이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어떤 사람은 다윗, 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땅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도 생기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엄청난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들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렸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고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치라고 불리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저에게 그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그 담이 막혀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에게 잡신을 섬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서 불러서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삶의 그런 크나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다 즐겨봐도 너무 인생이 공허한 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면 6절부터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문제와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그런 사람, 그런 교회들로부터 떠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제 성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가의 갈대아 우르 여기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과 친척들 이런 모든 환경이 그가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안 되고 이곳을 떠나서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들과 이 여기에서 네가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은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예수를 첫째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런 방해가 되는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 이끌어내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백성을 애굽에 놔두지 않고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그 집에 시집을 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룻이 그 모압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모압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교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환경,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교회 속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여기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머물렀으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환경, 그런 사람들, 이런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계속 이런 적당한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거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환경이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교회나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밖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하지, 거기서 불러내서 축복밖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여러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릇이 너무 적으면 큰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로 자녀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삶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을 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죠? 그런데 바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방해하는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금방 축복을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가 친척이 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어려우면은 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혀 새로운 땅이 왔는데 여기서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그러면 어디 가서 식량을 빌려올 수도 없고 이제 정말로 큰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공경을 허락하셨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빚어가지고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그럼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금방 큰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기근이 인생의 기근을 만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야 하나님 믿어도 이 소용없네 나 복 주신다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리고 어디로 가? 세상으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근 이런 어떤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 굉장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하는 일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았는데 어때?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고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 때처럼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시기 전에 사울왕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런 감옥 생활도 하고 종살이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 그릇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축복의 때를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첫째 먼저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축복을 받게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연단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며 거기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총,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그러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35,200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꼭 먼저 뭐를 하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나 환경을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수,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환경과 상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10대의 소년이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 인생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기도를 시켰구나.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기도 안 하는지 몰랐는데,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야베스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야베스의 축복, 또 야베스의 기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 수고로 그 엄마가 낳았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정말 난산 가운데.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가지고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뭐라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우리도 구원의 복만 받으면 안 돼요. 그 구원의 복 위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는 복, 영적인 복만 아니라 범사의 축복도 강건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제 구원받 천국 가게 돼서 거기서 머무르면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의 지경,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 선교의 지경, 이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제가 볼 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의 복을 야베스처럼 받고 여러분의 그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고 미루지 말고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시험해 보십니다. 아, 복을 줘도 될지 시험해 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대.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했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뭐로요?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것은 어떻겠냐? 이 재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무로 불을 살라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길이 3일 길인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고 막 그러죠. 그래 멈췄더니 네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자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뭐 해보려고? 시험해보시려고. 시험해보고 나서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여호와 이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해봤다고요? 시험을 해봤어.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한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보면, 근데 시험해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이 큰 복을 줘도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봐. 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이삭처럼 내게 소중한 게 있잖아요. 진짜 이거 소중한 거.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소중한 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야. 근데 우리에게도 뭐 이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야 요셉 목사야 너 그거 있잖아 네 이삭 그거 나에게 바쳐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근데 내가 주님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런다면은요 저는 아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못.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시험해봐. 근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아내하고 의논했으면 아내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가로막았겠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째 우리가 작심 3일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들을 들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제가 수없이 해봤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이삭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과연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수없이 정직하게 저에게 던져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일까? 그게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다짐을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근데 믿음이 초신자인 사람한테는 이런 시험 안 해. 이런 거 하면 어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교회를 떠나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오는 성장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 다음에 또 뭘 시험해 보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하나님 진짜 복을 주셔도 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봤어. 이 마귀란 놈이 세상 이곳저곳 다니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이곳저곳 다녀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같이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말은 하나님이 그놈의 울타리를 다 지켜주고 재난 당하지 않게 하고 다 어려움이 끼치지 않게 하고 복을 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한번 환란을 그 욥에게 줘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럼 한번 그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다 사업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태풍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집을 무너지게 자녀를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어떤 이런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사업이 망해서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욥은 어떻게 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러니까 또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 놈은 너무나 독한 놈입니다. 그래서 지 자식이 죽어도 사업이 다 망해도 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 그 목숨에만 그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어떻게 돼? 온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아내들 충동질을 가지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막 욥을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어떤 삶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만 장군 보세요. 문둥병이 걸려서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 사원을 시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요단강에가 무슨 여러분 무슨 유황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뭐를 하려고? 이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막 종들이 아니 더 어려운 일을 하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그 훈장이 많이 달린 갑옷 금빛 은빛 찬란한 투구 갑옷을 다 벗고 여러분 문둥병 그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어디에 요단강 강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복을 주시기 전에 건강의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 해봤습니까? 시험해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축복받을 수 없는 환경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기에는 마지막에는 뭐해요? 시험을 해봐 시험을.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물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초목이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사막이야. 그런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모든 때 내리면은 그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던 아브라함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 예배해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연단하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로만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해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자 놀라운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수고 노력해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여러분이 분리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과 꾸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축복의 전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안 좋은 곳으로부터 분리해 나와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놀라운 어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헌신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하지 말고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고, 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 시간은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할 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놀라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높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